베르, 앞에 장애물이 있어. 부릉부릉 해도 돼? 계속 지나가자고. 응, 덜컹덜컹. 비싼 세정제야. 베르가 큰맘 먹었다고 그랬어. 방금 벌레 양반이라고 부르려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이름은 그레고르요. 당신이 시계 대가리가 아니라 단테라고 불리듯이. 어이, 기사 양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이름은 카론이요. 당신이 벌레 양반이 아니라 그레고르라고 불리듯이. 본전도 못 건졌네. 베르가 말했어. 수감자들은 사구로 간다. 사구! 방금 사구라고 말했는가? 그곳은 연준왕자의 출신지로 유명하지. 영웅의 발자취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네. 바야 흐로. 아까부터 시끄럽게 쫑알쫑알. 입 다물고 조용히 좀 가지. 나는 아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네만. 말 대답하지 말라고. 이봐요, 본인이 더 시끄럽다는 건 알아요? 죽어도 살아난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려봐. 옳은 말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게 폭력이라니. 수준 알만하네요. 모분초도. 모가지를 분질러야 조용해지지, 도야지 같은 새끼들. 이유 없는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네. 그대는 내가 응징하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옷에 피가 튀었잖아. 저기, 꼭 내 옆에서 싸워야겠어? 이거 잠깐 한 눈이라도 팔려고 하면 사고를 치는군. 너희 넷 이번 달 버스 청소다. 어째서? 본인은 정의를 구현했을 뿐인 것을. 잠깐, 내 옷 빨래도 포함시켜줘. 피는 와인이랑은 다르게 잘 안 빠진단 말이야. 심 비싼 건데. 단테, 시계를 돌려주시겠습니까?
하... 그런 모양새면 어리둥절한 표정이라는 건가? 기억해두죠. 파우스트 씨. 처음 만났던 날에도 당신이 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단테. 그때는 본능으로 해냈던 거겠지만. 자, 다시 해보죠. 눈을 감으세요. 사실 문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만 보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하늘엔 별이 지지 않았으니까. 고통을 나눌 준비가 되었나요? 목이 베어졌다가 붙어버린 신경은 어떻지? 두근거리던가? 어차피 살리는 게 되게 할 일 아닌가? 할 거 있으면 그 가짜는 시계대가리째로 부수기 전에 저리 짜져 있어. 잠깐만요. 단테 씨가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저... 시계대가리, 다음번엔 널 으깰 거야. 이만하면 알아들었지? 정말 생긴 대로라더니 천박하기도 구네요. 한번 죽어서는 만족을 못하나?
이거 아무래도 제대로 교정해둬야겠어. 첫 번째 규칙. 버스 안에서는 목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이 순간 이후로 이 규칙이 깨어지면 너희는 내게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야.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알지? 단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시계를 한 번만 더 돌려주시죠. 내가 아직 사과와 부탁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여는 게 좋을 텐데, 관리자 단테. 아, 단지 아픔이 두려운 거라면, 그래서 고개를 젓는 거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빡하게 말이죠. 그럼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관리자님이 분명 거부 의사를 내비쳤던 것 같은데. 당신 기어드는 박자가 잘못됐군. 입사할 때 나의 상관은 네가 아니라 관리자님이라고 분명히 들었다. 관리자께서 고개를 저었다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는데. 그래, 보호자관께서 나서시겠단 말인가? 그렇다면 보호자관께도 충분한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겠군. 잘 생각하셨군. 관리자께서 그러시겠다면. 고맙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네! 첫 번째 규칙은 이해했다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아니, 그걸 왜 굳이 나서서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 규칙. 버스 바닥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 자국 남으니까. 잠깐, 버스에 정적이 흐르면 안 되지. 엔진 소리는 어디 갔나? 캐론, 왜 속도를 안 내는 거지? 밥이 없어. 미피가 배고파해. 잘 됐군.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지.
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하지. 캐론,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려봐. 무대 조명처럼. 응, 댄스 타임이야. 잠깐, 헤드라이트까지 켜면 습격받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노린 거군. 네? 에이! 가진 거 다 놓고 내려! 30초 준다! 10! 9! 이봐! 20이 빠졌잖아! 그럼 20초 동안은 기도나 하고 있어라! 왜 이렇게 주변에 모자란 사람들이 많은 건지... 뭐라고 했냐? 비겁하게 습격을 하다니! 틀림없는 악인들이로군! 자, 다들 내려. 그리고 말이야, 최대한 죽지 않을 만큼만 해줘. 알지?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이건 제 선택이죠. 전부 익숙해질 거야. 그렇지? 입사하지 않았어도 했을 일이요. 저기! 또 악의 무리가 달려드네! 배부르게 밥을 먹은 지가 언제더라. 기계 덩어리 팔자가 더 낫네. 제공되는 식사는 모두 정량이에요. 그 정도 먹어서는 기운이 안 난단 말이야. 엔케팔린이에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추출했던 에너지죠. 이전 엘사 말이군요. 특이점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엘사가 몰락한 지금은 자네밖에 남지 않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하기가 꽤 힘들어요.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체에서 엔케팔린을 강제로 추출할 수 있죠. 네. 엔케팔린은 뇌와 척수신경에서만 추출돼요. 특히나 생명활동이 있을수록 효율이 좋죠. 그럼 해당 부위만 먹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기엔, 피와 근육도 연료로 쓰일 수 있어요. 엔케팔린이 시동과 추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생체 물질은 순항할 때 사용되죠. 엔케팔린이 되도록 천천히 소모되게 하기 위한 설계죠. 하이브리드형.
몰려. 파우스트는 고생하지 않는답니다. 고생은 우리가 하고 있지. 이봐, 관리자 양반 또 온다고. 어이, 적당히 끝내라. 곧 손님이 방문할 거야. 처음으로 가는 던전이니까 길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 혹시 림버스 컴퍼니에서 오신 분들 맞나요? 맞나 보네요. 예전 엘사에서 근무했던 유리예요. 잘 부탁합니다. 그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겠군. 네, 우리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구 엘사의 옛 지부들로 향합니다. 저라면 불러도 절대 안 왔을 것 같은데. 추락한 날개라니. 분명 끝이 좋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소리야? 날개고 뭐고 돈만 함께라면 뭐든 유쾌한 기억이 된다고. 거기는 아직도 괴물로 득실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괴물이 아니라 환상체요. 어쨌든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지부 가장 깊숙한 곳에 최근에 피어나기 시작한 엘사의 기술의 핵심 정수가 존재해요. 단테, 며칠 전에 내가 제안했던 걸 기억합니까? 성의를 새기게 해줄 거라고 말했는데. 정수, 황금 가지를 모아온다면 그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될 겁니다. 억지로 떠올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부 알게 될 테니까요. 아,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운이 좋으면 에고까지 얻을 테니 일석삼조네요. 유리 씨는 무슨 일 하며 지냈나? 내가 보아하니 그대는 해결사일 것 같소. 그들에게서는 모두 고결한 영웅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 하,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사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초라한 봉급자의 부질없는 냄새라면 몰라도. 금세 다른 밥벌이를 찾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용케 해냈군. 아직은 계약직이에요. 아하, 굳이 다시 이곳으로 기어들어온 이유도 그거였겠네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서 크게 한탕이라도 치면 팀장자리라도 주겠대요? 실적을 세우면 계약 기간은 늘어날지도 모르죠. 아, 그렇지. 보통 계약직 시절은 실적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니까. 그거 참 부질없는 목숨이네요. 어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비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글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라.
빨리 베어드는 편이 편할 겁니다, 단테. 그럼 출발하지. 손님께서 자리에 앉았다. 매피 배 빵빵, 카론도 빵빵. 저 근데 지도는 제게 있는데요. 길은 어떻게 알고 가는 건가요? 그건 말이지. 감이지. 카룬의 감. 네? 분홍머리, 카룬 앞을 이상한 종이로 막는 이유가 뭐야?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 지도를 보세요. 우리가 가는 쪽은 남동쪽 방향인데.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에 진짜 길이 있을지니. 옳소! 우리는 모두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하네! 그냥 지도 보는 법도 모르는 길치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실 줄이야. 오, 우리 기사님 친구라도 생겼나 봐. 분홍머리가 계속 제잘거려. 난 길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앞에 또 장애물이야. 부릉부릉 할까? 아니, 카론. 기다려봐. 어이! 버스가 근사해 보이는데? 나도 좀 타보자. 메피스토 팰레스의 후식 시간인 모양이군. 내리지. 아직 밥을 더 먹여야겠어. 카론, 이쪽이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카론은 두 가지 방향만 알아. 메피의 앞쪽과 뒤쪽. 지금까지 방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기사를 했대요? 카론, 그러니까요. 해가 뜨는 쪽이... 꼬맹이, 너도 저기 끼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례한 소리! 난 어린이가 아니라네! 꼬맹이는 더더욱 아니고! 딱히 어린 편도 아니야. 일단 칼을 줄 수 있으면 전쟁에 참전부터 시키는 둥지도 있었으니까.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 관리자 양반, 전쟁에 대해 궁금한 게 많나 봐.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관리자 양반. 오히려 좋은 자세 아닐까? 상관의 귀감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을 때 모르는 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일단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를 수 없게 될 테니까. 아니요, 방금 저쪽에서 우회전을 했어야죠. 괜찮아요, 카론. 조금만 더 가서 꺾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
기사의 삶은 고단해. 뭐 지금 더 급한 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아는 것 같네. 그렇지 관리자 양반? 옥신각신은 그쯤 해라. 전방에 다시 적이다. 친구들을 버스에 쳐놓다니 미친 새끼들! 제정신이야? 가만 안 둔다. 버스만 가지려고 했는데 너네도 전부 죽인다! 베르, 연료들이 시끄러워. 카론, 두 명 이상 시끄러우면 어지러워. 걱정할 필요 없다, 카론. 이제부터 조용해질 테니. 정원, 하차. 자, 다시 지도를 보자고요. 카론, 딴청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히는 저희들만을 위한 버스라고 해야겠네요. 그게 그 뜻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 정도는 째깍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파우스트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요. 예상한 만큼 걸려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파우스트는 천재예요. 도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어이, 그렇게 뛰어나시다면 저 앞에 가서 길부터 찾아주지 그래. 아까부터 저것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파우스트는 오지랖쟁이가 아니에요. 묻는 것에는 대답하지만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골똘한 고민을 하는 건 가장 즐거운 일이랍니다. 파우스트는 산통을 깨고 싶지 않네요. 뭘 골똘히 고민을 해봤어야 공감을 하죠. 나랑 마음이 꽤 맞는 것 같네, 관리자 양반. 그래, 혹시 저치들과 아는 사이야? 응? 무슨... 이 뒷골목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을... 단테, 머리가 시계라서 다행이야. 저런 거였음 쳐다볼 때마다 헛구역질했을 것 같아. 저거 그레고르 씨랑 같은 강화 시술 아니에요? 저런 징그러운 벌레 대가리를 일부러 붙여놓는다고? 가까이 붙지 마. 너한테도 해충병 없는다. 정말이에요? 장난이야. 내 개그 센스가 이상한 건가? 과거 G사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레고르 씨처럼 생체 무기 시술을 받았어요. 그레고르 씨, 예전 G사 출신이었어요? 그때 G사라면...
저런 분들은 평소엔 어디서 주무시는 건가요? 세상에는 하늘을 천장 삼고 별을 조명 삼아 사는 사람들도 많은 법이지. 아, 풍류가 있는 분들이로군요. 보아하니 저들 역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할 마음인가 보군. 내려야 하지 않겠어, 그레고르? 굳이 날 찝어서 말하는 이유는? 글쎄, 남의 추억을 내 입으로 떠들고 싶진 않은걸. 앞장서, 그레고르. 이유는 네가 잘 알잖아. 고약한 사람이네, 당신. 어디 앞장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넌 뭐야? 왜 우리랑 같은 팔을 가지고 있지? 가만, 낯익은 얼굴인데. 주로 포스터나 잡지에 서식했던 적이 있지.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자님. 옛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아무렴 어때. 어쨌든 이 앞으로 못 지나간다. 그런데 이것들은 왜 대놓고 벌레 모습인 채로 다니는 거야? 어린애들은 마주치면 눈물부터 터뜨리겠어. 그렉처럼 티라도 덜 나면 좋잖아. 내가 특이한 케이스야. 대부분은 머리통에 무조건 곤충 부분이 붙어버리거든. 이걸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우리가 로보톰의 집으로 향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이들도 황금 가지를 노리는 거야? 그럴지도. 그 정수를 원하는 자는 널렸으니까 각각이 바라는 소망도 다양할 테고. 그렇지 않나? 왜 날 쳐다봐? 내가 알 리가 없잖아. 도착했다. 역시 카로는 길을 알았던 거야. 역시는 무슨 역시예요. 저랑 싱클레어 씨가 양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동남쪽과 동북쪽을 구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카론. 저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진 않았을 텐데요. 세상에, 어떻게 건물이 이 모양일 수가 있죠? 부잣집 도련님한테는 익숙하지 못한 광경인가 보군. 잡담은 그만. 하차한다. 유리 씨와 같은 사무소의 해결사분들이에요. 엘사 지부에 이미 몇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경험자들이죠. 인사하지. 왼쪽에 있는 분은 호킨스 씨,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아야 씨다. 안녕하십니까? 붉은 시선님,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소문으로만 익히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직접? 아, 저 앞에 허름한 창고 보이지? 안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계단부터는 여기 유리 씨가 맡을 거고. 네. 여기 해결사 분들도 경력직이니 돌발 상황에는 잘 대처해 줄 거야. 이만하면 되었겠지. 내 동행은 여기까지다. 버스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어. 언제까지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난테. 혼자서 발 뻗고 쉬고 있겠다는 건가? 애당초 내가 동행하면 너희들은 관광하러 내려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한마디로 실컷 쥐어터지고 썰리고 오라는 거군. 보통 저렇게 말하면 항상 다른 꿍꿍이가 있던데. 편한 대로 생각해. 특별히 가이드분까지 붙여줬으니 잘 해내고 오라고. 네!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 붉은 시선님! 최선을 다해보긴 할게요. 단테, 잠깐 나 좀 보시죠. 미리 말해두자면 저들은 8급 해결사입니다. 서열이 낮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을 이용은 하되 의존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 버스 안에서 제대로 대화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일지도 모르겠어. 뭐, 문을 핍니다, 단테. 냄새가 지독해요. 허파 속으로 쓰레기가 막 붙고 있어. 되려 머리가 맑아지는 냄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죽으면 전투가 끝나도 되살아나지 못해요. 되살아나? 유행하는 개그인가 봐. 아, 요샌 도시에 무슨 이야기가 떠도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 정확한 관측이십니다. 시체의 붕괴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군요. 벌레들이 한창 잔치라도 여는 모양이네. 얼른 서두르자고. 에? 그래, 자기 혹시 벌레 무서워해? 이건 노파심인데 설마 벌레 시체를 얼굴에 들이대는 유치한 짓은. 짠! 하지 않을 거라. 아이, 저리 치워! 뭐가 이렇게 웃긴 거야? 웃기잖아.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일 줄은. 그래, 그렇게 싫었어? 됐어. 거기, 장난은 그만 쳐라. 관리자님이 신경 쓰셔야 할 거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다. 잠깐, 이 시체는 아직 온기가 있군요. 공격받은 건 꽤 최근인 듯 하구려. 우리, 아니,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직원들은 아니네요. 여긴 이제 금광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버려서 어중이 떠중이들도 모여든다더군요. 몇몇 해결사나 조직들 사이에선 로보토미 드림이나 엔케팔린 러쉬란 말이 도는 정도니까요. 로드 앤 러쉬. 멋있는 줄임이군. 아, 조용히 있다가 기껏 말한다는 게. 그러한 잉글리쉬는 본래의 뜻을 가물하게 만들지 않겠소? 제 말이 그 말이. 이성 씨, 뭔가 말수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상하오? 그이는 원래 말수가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조금 바뀌었을 뿐. 관찰력이 높은 졸개가 많아지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줬으면 좋겠군. 가지. 마치 그대가 캡틴 같구려. 관리자께서 할 일이라고 보호만.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관리자님. 우리가 아까 마주쳤던 자들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 벌레머리 하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쉿! 조용! 전방에 거수자 포착! 거수자? 그 뭐야? 거동 수상자, 적일지도 모른다고. 마주칠 수밖에 없겠군. 어이, 거기 누구야? 뭐야, 이 근방엔 우리들 뿐이라며? 입구 쪽에서 처리를 못한 건가? 그새 다른 쥐새끼들이 들어왔나 보군. 어이, 벌레들, 아까 그 시체들은 너네 친구들이냐? 시체? 나 이 새끼. 잠깐. 어디서 온 찌꺼기들인진 모르겠지만 들어봐. 어차피 너희도 엔케팔린을 챙기러 온 거지. 여기서 한 층만 더 내려가면 손쉽게 엔케팔린을 얻을 수 있어. 거기는 너희에게 양보할게. 서로 챙길 것만 챙기고 좋게 좋게 헤어지자. 고. 알아본 것 같네. 이 배신자 녀석. 아, 너는 전방에 소속돼 있었나 보네. 어때? 그래도 포스터보다는 실물이 낫지? 헛소리 집어쳐! 내가 너 따위에게 경례를 했었다는 게 역겨우니까! 이런씨, 실물이 되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지 그래. 너는 그 가짜는 특히로 시술 부작용 없이 평범한 사람 행세하며 살아갔겠지만 우린 아니었어. 이 키만 자 새끼야, 우린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버려졌다고. 버려준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군인들이 똑같지 않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버려진 벌레처럼 살아가기 선택했나 보지? 어이, 적을 도발해서 좋을 건 없지 않은가? 당신도 군 출신이라면 알잖아. 앞에 서 있는 것들과 싸우게 될지 아닐지 정도는.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 배신자 새끼째로 잘라 죽여주지. 허위없는 새끼들이네. 우리가 엔케팔린을 가져오면 그대로 뒤통수 갈겼을 것들이. 그랬던 거였어요?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놈들한테 의리란 게 남아있을 것 같냐? 가진 놈들도 뒤통수를 쳐 때리는 판인데 그럼 말랑한 걸 기대하냐, 넌? 다른 보안업체에 취직을 해도 이것보다는 나았을 텐데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자들이다. 다른 직업으로 새 출발하기엔
적응하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겠지. 그리고 몰락한 날개 출신이라는 건 엄청난 꼬리표야. 누가 받아주면 구두발이라도 핥아줘야 할 정도로. 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에요. 쥐사나 엘사나 상황은 비슷했겠죠. 날개가 부러진다는 건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건이니까요. 전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아니, 그게... 우리가 굳이 추락한 날개에 깃털을 주운 이유가 뭔지 알지 않나? 엘사의 지부의 의뢰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해결하려고. 잘하네. 하급 관리직 출신에게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어. 길었네. 그리고 저 환상체인지 환장체인지 하는 걸 어떻게 조져야 할지 알려주는 거. 근데 처음 본다는 말이나 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 호핀스, 배고파졌어? 살살 좀 해. 유리 씨가 처음 본 게 확실하다면 이 개체는 환상체에서부터 비롯된 또 무언가, 어쩌면 또 다른 종일 수도 있겠죠. 그 코퍼레이션이 모든 환상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유리양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뭘 간질거리게 입씨름을 하고 있어. 가서 두들겨 패면 되잖아. 시킨다면 할 뿐이다. 역시 붉은 시선님의 수하들답게 능력도 만만치가 않군요. 수하라고? 아이고, 우리 호킨스가 말실수를 해서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꾸물럭대는 거야, 호킨스? 치질 다시 도졌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이쯤이면 적당하겠네요. 단테,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별을 찾아보세요. 너무 찬란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드러나고 있는 진리의 별 말이에요. 별을 찾는 것만이라면 아프지는 않죠. 다시 눈을 뜨면 까마득했던 별은 당신과 눈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을 통해서 이젠 모두가, 던전에 아니지만 모두가 별을 통해 당신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얼른 시계 돌려주세요. 어깨뼈 쪽이 아까부터 탈구된 것 같거든요. 돌린다고요? 아, 그 시계 정말 돌릴 수 있는 거였어요? 돌아가기만 하겠어? 엄청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 씨도 한번 구경해봐. 아, 상쾌한 기분. 그 시계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이에요. 이 정도면 특이점 수준인데...
도대체 어떤 날개가 뒤에... 단테, 왜 네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파우스티안, 관리자께서 가진 시계는 저들의 목숨을 돌려줄 수는 없소? 시계는 수감자들에게만 동작해요. 아, 차라리 그게 낫네. 배에 구멍이 숭 났는데 못 죽고 되살아나지면 그게 더 끔찍하잖아? 아니다. 배가 뚫린 거면 운이 좋은 거지. 몇 초 안에 죽으니까. 전원, 전투 준비! 내가 말했지? 난 항상 운이 좋았다니까. 아야씨! 이미 절명했소. 아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겠어? 일반적인 공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네요. 환상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자님,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저 째깍이는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건가? 관리자님의 명령이다. 졸개들아! 포위 진영을 구축한다. 목표는 전방의 거수자. 네. 그런데 저걸 자라고 칭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구만. 뭐야? 끝이야? 환상체는 함부로 제압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고 들었는데요. 클리포트 억제력 때문이에요. 뭐? 커피포트? 환상체들을 약화시키는 힘이에요. 격리실에서 보다 안전하게 환상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황금가지를 회수할수록 그 억제력도 점점 약해져 가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나중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수 있다는 말이네요. 분명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관리자님의 탁월한 지휘 덕택이죠. 역시 관리자님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아이, 너희 눈엔 이 단단해 보이는 지하 천장이 안 보이냐? 이쪽을 보세요. 환상체의 핵이군요. 적절하게 제압했을 경우 이러한 아래 모양으로 환원되죠. 그리고 부화할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요. 뭐? 그런 개 같은 일이... 이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환상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일사의 생산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기도 하고요. 이 상태의 핵을 격리실에 가져다 놓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젠 반대네요. 알이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림버스 컴퍼니에는 이런 환상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회수해 갈 겁니다. 그 애프터 팀이요? 안내받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부르지 그래. 연락은 메피스토 팰리스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금가지만 찾는다면 싫어도 돌아갈 테니까요.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어요. 대체적으로 로보토미 지부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층마다 주인이 되는 환상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어? 아까 그런 게 또 나온다고? 그런 그 전투 정보? 아니 그걸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파우스트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안내에서는 비포팀이 사전 정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관계자라서 하는 것뿐이잖아. 틀린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주요 적군이 매층에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거군. 등 뒤에 적을 두고서 전진하는 멍청한 일은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층의 환상체를 정리해야만 하겠군. 파우스트가 할 말을 앗아가 버렸네요.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지 않겠소. 단테, 별을 볼 때예요. 그레고르 과장, 당신 얼굴은 알 것도 같아. 왜 난 익지? 자네 부장이었다. 혼자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젠 옛 전우이자 내 부하 녀석들까지 죽였군. 이봐, 전쟁은 10년 전에 끝났어. 아직도 병정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끝나? 아무것도 안 끝났다. 아무 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G사에서 도망치면서 네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한복판에 계속 서 있다. 아, 이런 동질감은 갖고 싶진 않았지만 나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해해야지, 과장. 전쟁터에서 배신자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항상 똑같다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복수를 위한 즉결체험은 사칙 위반이야, 부장 양반. 때는 널 존경하는 자들도 있었지, 그레고르. 존경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어. 더 이상은 전진하지 마라. 그곳은 지옥이야. 미안하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잘리거든. 돈에 명예까지 팔아버린 거냐? 애저녁에 훈장이랑 같이 팔았지.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해서 말이야. 너도 우리와 다를 것 없군. 결국 우리는 역겨운
벌레 새끼 될 뿐. 아이, 담배 좀 빌릴 수 있나? 이번만이다. 미안. 저거한테 내 담배를 나눠서 물려주기는 싫었거든. 이곳부터는 폐장병들이 머물렀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요. 더 이상 전진은 하지 말라고도 경고하던데. 이건 노을이... 아니, 엘사 직원들의 시체예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전원이 그러하구려. 관리 기록서. 이건 환상체 관리법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보통 관리 업무를 지정받으면 지겨울 정도로 암기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추측컨대 환상체가 탈출했고 아무도 관리법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오만. 아직 격리실로 운반하지 않은 날들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체 어떤 환상체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잠깐, 이게 무슨 냄새죠? 이번에 사무실에서 비싼 장비를 하나 장만했죠. 얜 또 뭐라는 거냐? 특정층부터는 독성 검출이 높아진다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 아까부터 귀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고난 없이 어찌 전투를... 지속 노출되면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더군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너무 멀쩡한데? 이거 예전에 보급되었던 환상체 체험용 독성 가스탄이네요. 시체들 사이에서 폭발이라도 했나봐요. 확실히 이 부근부터는 독기가 꽤 진해지는군요. 뭐야, 우린 저런 거 없어? 제공되는 보급품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새끼, 넌 일찌감치 알고 있었냐? 버라지 같은 자식. 흥분하면 혈류가 더 빨라집니다. 독이 금방 퍼진다는 거죠. 자리에서 되도록 날뛰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호흡하세요. 호킨스 씨, 왜 미리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야말로 물어보자, 유리. 별 기대도 안 하고 들여놓은 짐짝 같은 사람한테 가뜩이나 비싼 물건을 축낼 만한 사실을 왜 알려야 하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에 네가 발을 들인 것도 놀라운 거야. 아야는 널 귀엽게 봐서 챙겨주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겁한 새끼, 그러고 살고 싶냐? 해결사에게 비겁이라니, 되도 않는 말을 하네. 붉은 시선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들이길래 누군지나 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된 도구나 정보도 없이 여길 키워들어오는 미친놈들이었을 줄이야. 저딴 새끼를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니. 그래도 덕분에 엔케팔리는 쏠쏠하게 얻어갈 수 있었어.
창피할 테니까 질식사 말고 행방불명이라고 보고해줄게. 그럼... 유품이나 챙겨주려고 들고 왔던 건데. 아야씨가 넌 챙겨주려고 했었다면서. 그럼 네 거지. 도구도 없이 기어들어온 미친놈들은 다 살아남을 구멍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알고 있어요. 밤낮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봤자 아무 연고도 없이 사무실에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지만 지부가 폐쇄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분이었고 부진 업무를 시작합니다. 제 눈앞에서 눈이 다쳐가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송 85% 완료. 유리! 날 두고 가지 마! 유리!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죄인가요? 동료들이랑 같이 바보치기라도 했어야 해요? 환생체들이 도시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통째로 폐쇄되고 있는데? 죄지. 이곳에선. 그 말은 좀 아프네요. 그래, 고르씨. 자. 근데 그러면 뭐 어떠냐? 계속 뻔뻔하게 살아남아야지. 일일이 죄책감 부여하다간 네 마음이 나만 하지 않아.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도울게요. 가서 빨리 살리고 오죠. 아니에요. 아마 제 짐작이 맞다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관리자님. 아까랑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녕. 너희도 제비뽑기를 하러 왔니? 사원증을 다 모아서 주면 당첨자를 고르는 거야. 알렉스... 제정신이 아닌데? 당첨자 타령은 뭐야? 어떤 환상체들은 관리법에 정기적으로 희생물을 정해 바치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것들이
곧 찾아낼 거야. 그리고 결국 인신공양에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네가 뽑을 차례야. 인신공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몰라요. 관리법은 항상 철저히 지켜졌었거든요. 탈출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건가요? 그 환상체라는 놈 되게 졸렬한가 보네. 만나면 뒤통수를 까고 다니나 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체로 눈이 삐기라도 했냐? 그건 사람이 낸 상처였어. 서로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기를 썼더만. 저 등신들은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뒤진 거야. 왜 그런 건데요? 뻔하지. 지부가 무너지고 한동안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꾸준히 사람을 바치기만 한다면 언젠간 구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비 뽑기로 몇 달은 버텼겠지. 일단 한 놈만 죽으면 잠깐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희생자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냐? 내가 죽을 바엔 눈앞에 있는 놈 머리통을 터뜨리겠어. 그럼 적어도 지금 내가 받쳐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흘러갔겠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그들과 같은 석상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인신 공양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알렉스는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네 치고니 절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놈이 진짜 알렉스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 한 가지 조언을 해줄까? 그들이 직접 데리러 오기 전에 직접 걸어가는 편이 훨씬 편할 거야. 이만 떠나지. 이제는 곧 숨을 거둘 거다. 네 잘못이 아니었어. 알고 있지? 날 두고 가, 유리. 제발 날 두고 가. 2층에는 유독 구더기들이 많이 보이네. 그거 그렉이 들으면 기뻐하겠다. 안 그래 벌레 친구? 아들 아까부터 무슨 소리 안 들려? 소리라면 계속 들렸잖아요. 로자 씨, 이 상황에서까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응? 아니, 그거 말고 마치 딱 보면 모르는가? 이곳은 전장 한복판. 이건 꿈? 악몽? 왜 또다시? 그러니까 왜 전장 한복판에 있냔 말이야? 함정이라도 빠진 거 아니야? 아니요, 길을 잘 찾은 것 같군요.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찾던
기술의 정수가 있습니다. 황금가지요? 네. 다들 이곳이 언제인지 알아보시겠나요? 눈이라는 게 있다면 한눈에 알아보겠지. 관리자님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눈이 없으시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요? 소속을 과시하는 듯한 형형색색 촌스러운 깃발들이 나부끼는 걸로 봐선 연기 전쟁이 발발한 지 최소 70일 후 입니다, 관리자님. 당신들 미쳤어? 어서 대피해! 저 폭탄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옆 초소 직원들은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한다니까! 대체 이 자식은 누군데 아는 척을... 그레고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넌... 저를 모르시겠죠? 생체관리팀 토마입니다. 선발 대열에 계신 줄 알았는데 후방에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합류를 해야 하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전 다리 특화형이어서 점프에는 자신이... 말만 들어도 징그러워. 당신 방금 무슨 말을... 토마 대리... 사원인가? 네! 2등 사원입니다. 이쪽은 아직 그 시술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그 정신착란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았어. 내가 잘 타이르지.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시에 준비도 안 된 직원을. 미안. 미안하네. 내가 급히 데려갈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지, 파우스트 씨? 이건 내 기억이잖아. 정확히는 자아 심도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나 있는 하나의 길. 즉, 우리가 그레고르 씨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이죠. 도와줄 것 같아요. 눈앞의 것들이 모조리 일렁이고 있어서. 심압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무사히 불안한 악몽을 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퍽은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꿈, 이 공간에 존재하는 세계라고는 단 두 개다. 벽을 온통 뒤덮은 청색, 그리고 흔들리는 적색. 그리고 난 이곳을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팔을 뻗어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사과를 조각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청색 가운을 입은 자들은 내가 그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설명을 반복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마침내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동강난 사과가 땅에 떨어지던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었던 걸지도 모르고 그냥 체념하기로 결심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 제대로 기억이 난다. 드디어 해냈네?
그럴 줄 알았어. 성공적인 수술이었거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단다. 눈앞에 사과를 조각내는 거야. 간단하지? 아, 맞다. 15번째 생일을 축하해. 네. 포기와 체념을 통해 벗어난 악몽.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나고 나니 나는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과를 조각낸다. 어떤 건 딱딱했고 퍼석했고 물렀고 과즙이 많았다. 생리가 퍼질 때마다 가끔 구역질이 났다. 깨달은 건 언제였을까?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악몽의 한가운데였다는 것을. 또 전쟁터 한가운데. 아까랑 같은 장소네요? 조금 달라졌지만. 당신들 미쳤어? 어서 대피하라고! 저 폭탄에 노출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돼! 옆둥지 직원들은 지금 전쟁이고 뭐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한다니까! 잠깐, 이제는 아까 그...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레고르님이 계시니까. 우리와 다르게 부작용도 적고 심지어 재생까지 가능하잖아요? 실력으로는 누구보다 탁월한 헤르만 이사님이 직접 손보신 분인데. 그런 분이 후발 부대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뭔데? 가까이 오지 마. 왜 도망가세요? 지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싸워주셔야죠. 난 한 번도 원한 적 없었어. 개조도 전직도. 앞장서서! 왜? 또 싸워야 돼? 슬슬 속이 안 좋아지는데. 무슨 헛소리지? 명령 불복종자가 되고 싶은 건가? 탁월한 계획입니다, 관리자님. 치고 빠질 때를 잘 아시는군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후퇴는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조가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고약하진 않았을 텐데요. 사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 씨의 기억이 아닌 마음이 만든 길이니까요. 마음속에서 아군들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거군요. 그 둥지에서 모든 직원들이 개조 수술을 받았던 건가요? 대부분. 다들 동의하에 집도되었던 건가요? 이건 정말... 엘사 직원들은 동의를 구하고 인신공행을 했던가? 그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린 알지 못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절차는 배제해야 한다고. 공포를 직면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입사한 직원들은 전부 자기도 모르게 동의한 셈이죠. 우리라고 달랐을까? 유리 씨, 안 오고 뭐해? 잠시만요. 가방에서 방독면이 떨어져서. 이젠 쓸모도 없을 텐데. 군장의 무게만 늘리는군. 아야씨, 유품이잖아요. 엔사 소속도 아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짓을 하는군. 반대로 묶어야 돼요. 네? 매듭이요. 그렇게 묶으면 금방 다시 떨어질 거예요. 배에서 안 풀리게 묶던 방법이 있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뭔데? 너네 뭔데 화목하고 자빠졌냐? 유리! 이렇게 된 거 림버스 컴퍼니 새 수감자로 합류는 어때? 제가요? 그건... 알아 알아. 베르길리우스나 그 윗선의 권한이라는 거. 그래도 말은 꺼내볼 수 있잖아. 글쎄요. 그리고 분홍머리가 회사의 마스코트로도 제격이거든. 어때 어때? 어? 뭐... 마스코트요?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난 아직도 우스꽝스러운 포즈와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난 저런 표정은 짓지 않는데. 하지만 팔에 나 있는 털만큼은 역겹게 아주 잘 그렸군. 누가 그린 거지? 유머가 늘었다. 악몽 속에 오래 잠겨있다 보니 살고 싶어 그렇게 된 모양이다. 쥐사 새끼들은 모조리 참수시켜버려야 돼. 누군가 중얼거리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쳐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속이 메슥거렸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이, 괜찮은 거야? 얼굴빛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지하철이었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래, 여긴 여전히 전쟁터야. 당신들... 토마씨, 대사가 슬슬 지겨워져서 그런데 우린 미치지도 않았고 누아폭탄은 안 맞을 거야. 아니... 나...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아. 선원, 후퇴! 다 같이 군축행이 되겠어! 대책 없어, 똑똑한 양반! 듣는 중이에요. 심상 속은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진정한 영웅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지! 난 묵사발이 되어버린 시체는 옮길 마음이 없는데. 아, 미안 단테. 당신 보고 한 말은 아니야. 생각 중이신가? 모르는 건 없다며! 당장의 해결책을 물어본 거라면 네, 아직 얻지 못했어요. 확실한 건 이 근방에는 황금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단테 씨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을 테니. 장난해?
지금까지 겨우 알아낸 게 그거야? 그레고르 씨? 뭐야? 왜 갑자기 멈춰? 알 것 같아. 이것이 내 세계라면. 우리들은 저 손을 피하면 안 돼. 기어이 맡으니까 가버렸냐? 그레고르, 확실한가요? 지금까지 뭐 하나 내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이곳 역시 저항 자체가 무의미한 공간이라는 거겠지. 그렇다면 저항을 그만두는 게 해답일지도 몰라. 진심이냐, 다들?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들 지쳤다고요. 그리고 말이지, 자 손톱 말이야. 저런 무늬의 매니큐어는 흔하지 않다고. 손바닥의 주인이 그 사람이 맞다면 절대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우스드 씨, 당신 이게 내 마음의 길이랬나? 그렇다면 확실할 거야. 내 마음의 길은 이 이후로는 막다른 길일 예정이거든. 악몽도 길도 그 사람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 될 대로 돌아지. 단테, 이 격리 실험 여태까지 만난 것들과는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황금가지가 뿌리내린 환상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온 모양이구만. 그레고르 씨, 버스로 돌아가면 카론한테 지도 보는 법을 알려줘도 될까요? 응? 응, 그래 그래. 카론이 좋아할 거야. 그럴 리가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좋은 거네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죽기 싫어요. 이건
여자를 놔줘! 아니면 대응 공격을 하겠다! 내 팔! 팔을 잘라줘! 어서! 다시 말한다! 놔주지 않으면! 살라고! 괜찮으십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레고르 과장님!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지 마! 난... 내가 원해서 참전한 것도 아니야!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죄예요? 그냥 살아가, 제발! 우리가 원해서 이 비극 속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 끝에 끝에서 결실을 목전에 두고 멈추다니 실로 개탄스럽군. 뭐, 우리야 좋지. 잡지 않은 기회는 유찰될 뿐이야. 가지를 찾고 있었니? 당신... 생각보단 좀 작다, 그치? 난 헤르만이라고 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가 필요하고 너희는 가지를 찾을 수 있고 너희는 죽지 않지만 우린 너희를 죽일 거니까. 물론 지금은 말고 황금가지는 우리 쪽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갈게. 구봉, 나의 벗. 이것이 그대가 선택한 길이오. 맞아. 이젠 몇 안 남았지. 오랜만이네, 형. 네 옷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 알고 있어? 지금 꼴에 가족들이 봤어야 했는데. 아주 만남의 광장이로군. 내가 준 선물은 잘 간직하고 있어, 아들? 고작 이런 꼬락서니가 되라고 준 건 아니었는데. 바란 적 없어, 한 번도. 그래도 포장지는 마저 뜯어야지. 고작 그 능력이 내가 준 전부가 아니거든. 자, 인사는 여기까지. 눈앞에서 황금가지를 빼앗기고 당당히도 복귀했군. 나의 과대평가였나? 파우스터 씨, 변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지. 불멸만이 해답은 아니더군요.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까, 단테? 황금 가지를 노리고 왔던 다른 세력에 대해 물어보네요. 설마 내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되묻죠, 단테. 아무런 위협 세력이 없는 곳에 열둘이나 되는 자들을 내려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해결사까지 추가로 고용해가면서 말이지. 됐어, 관리자 양반. 그건 내 탓이야. 책망하려면 나에게. 걸작이군.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전우의 냄새를 풍기는지. 뭐 피차 한 배에 묶인 자들끼리 감싸주는 게 나쁘다곤 하진 않겠지만 치부를 감싸주는 게 무능함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진 않아줬으면 좋겠어. 연락이 왔습니다. 애프터팀의 특별작전 사과가 지하로 진입,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그래, 그래야겠지. 남은 애고와 환상체라도 회수해야 할 테니 정작 중요한 정수는 이렇지만 말이야. 뒤끝이 길군. 전장에서 실패는 의례 있는 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다시 작전을 세워 재투입을 할 뿐이지. 첫 작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관리자님은 첫 지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만. 이쯤 해두지. 뭐 아주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벌레 양반, 매피의 머리에 뭘 매단 거야? 유품. 두 사람의 유품이다. 딱 유리시만한 여동생이 있었거든. 그냥 그랬었다고. 카론, 시야에 방해가 되진 않겠나? 응, 카론은 괜찮아. 아, 그래, 출발하지. 부릉부릉.